천둥이와 앤디, 큰 마음 먹고 레스토랑에서 기분을 내요. 천둥아, 오늘 고기도 먹고 기분 너무 좋다, 그치? 그러게. 기분 좋은 앤디와 달리 천둥이는 뭔가 죄 지은 견 같아 보여요. 어? 내 차 어떡하지? 뭔데? 너 또 뭐 잘못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 길가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내 차가 견인되고 있잖아, 지금. 그래요, 천둥이가 주차해서는 안 될 장소인 소화전 옆에 떡하니 차를 세워뒀어요. 넌 친구가 안전보안관인데 불법 주정차를 하더니, 이것 좀 보고 배워라. 천둥이는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나 봐요. 앤디와 함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배워보기로 했어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화재 조기 진압이 어려워요. 안전보안관 앤디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찾으러 다녀요.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안 돼요.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의 주정차도 불법이에요. 그 밖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5m 이내,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또한 불법이니 꼭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나의 편의만 생각하는 불법 주정차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 상향뿐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는 것, 우리 모두의 안전을 생각한 최선의 꿀팁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망망!